아무래도 시대를 막론하고 누구나 다 사진 찍는 거는 진짜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쵸. 근데 뭐 핸드폰은 물론이고 디카 없던 그 시절에도 필카는 여행 갈 때 당연히 챙겨갔던 것 같고요. 안 챙겨가면 일회용 카메라도 사고 여행 가서 뭐 기념 사진을 많이 찍어오는 편인데 사진 찍어보셨어요? 스티커 사진 샵? 그럼요. 저 사진 다 찍어봤죠. 네. 근데 저도 여행 가면 진짜 사진을 정말 많이 찍거든요. 또 무엇보다도 그렇게 찍고 나서 집에 와서 보면 내가 찍은 사진은 좀 약간 뭔가 좀 불안하고 안 예쁘게 찍힌 것 같아가지고 남이 찍은 사진을 또 찾아가서 그걸 보면서 추억을 회상해요. 그쵸. 아 그랬지. 여기가 이렇게 멋있는 곳이었어. 여기가 내가 간대야.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렇게 되거든요. 어, 그 왜 우리 바탕화면에 쓸 만큼 좀 멋있는 사진 찍는 방법, 그런 풍경 찍는 방법 없을까요? 네. 저도 평상시에는 스마트폰으로 좀 많이 찍는 편이지만 네. 풍경 찍으러 갈 때만큼은 사실은 DSLR 카메라보다 조금 더 큰 센서를 가지고 있는 중형 카메라를 가지고 가면서 이제 렌즈도 여러 개를 챙겨 가는데 일단은 풍경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화질이다 보니까 네, 거기에 맞춰서 세팅을 할 수밖에 없고. 와, 그러니까 이 화질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더 쨍한 멋진 풍경을 찍을 수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번에 저희가 갤럭시 S20가 1억 800만 화소잖아요. 네네. 800만 화소? 오, 1억 800만. 아, 엄청나죠? 어. 아니, 원래는 보통은 얼마 정도 화소예요? 보통은 아마 1200만 화소에 그동안에 사진을 찍으셨다면 네. 1억 800만이면 거의 9배에 달하는 화질이에요. 갑자기 너무 뛰었는데요? 아니 이게 2배도 아니고 갑자기 9배가 뛰었어요. 그래서 혁신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니 무슨 어디 여기 만드시는 분들 거기 외계인 잡아놓고 만드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그런 얘기를 외계인 잡아놓고 지금 고문하고 있다. 네 맞습니다. 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근데 그래서 그렇게 되게 높은 화소수로 풍경 사진을 찍으면 네. DSLR 같은 거 없어도 좀 굉장히 예쁘게 찍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뭐 기호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는데 저 같으면 사실은 1억 800만 화소가 되는 스마트폰이다 그러면 네. 그냥 중형 카메라를 내려놓고 네. 네. 갤럭시만 들고 가서 촬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요즘 많은 분들이 이 스마트폰으로만 그 사진들을 또 보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친구들이랑 단체로 사진을 찍으면 네. 꼭 저는 잘 나왔을 때 왜 친구들 막 이런 표정 지을 때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를 이제 프로필 사진으로 올려놓으면 친구들이 되게 화를 내니까 네. 저만 이렇게 좀 크롭해서 잘라서 쓰고 싶은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이런 걸 잘라서 쓰게 되면은 깨져서 네. 내가 그걸 쓸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은 1억 800만이니까 요만큼을 따가지고 쫙 하고 늘려놔도 절대 깨짐 현상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저 맞아요. 그러니까 아까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구도를 잘 모를 때는 일단 이 고화질로 일단 대충 찍어놓고 네. 구도에 맞게 크롭하면 되는 거군요. 네. 원래 그런 방식을 처음부터 가르쳐드리진 않는데 네. 고화소를 쓰는 사실상 장점은 네. 찍어놓고 원하는 부위만 잘라서 써도 화질이 전혀 저하 없이 쓸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좀 뭐 SNS의 어떤 사진의 좀 패턴이 네. 패러다임이 좀 바뀌지 않을까. 이제는 좀 고화소로 찍고 원하는 부위만 크롭해서 쓸 수 있는 이런 방식들도 좀 대중화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네, 이번에는 초고화질을 이용해서 사진 촬영을 한번 직접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아, 네. 네. 재밌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직접 찍어본다니까 굉장히 재밌겠네요, 정말로. 네. 긴장도 되고. 야, 여기 벌써 찍을 수 있는 뭐 피사체가 아주 좋은 게 나왔네요. 음식 사진 찍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하나의 문화가 돼버렸잖아요. 맞아요. 이번에는 초고화질 모드. 하... 네. 그냥 1200만 화소로 찍었을 때 음식 사진과 네. 1억 800만 화소의 음식 사진은 뭐가 좀 다를까? 어떻게 다른지 네, 한번 시작해볼까요? 네, 해볼까요? 네. 네. 자, 지금 다섯 가지 컬러가 골고루 들어가 있는 거를 네. 네, 좀 더 가까이 접근해서 다섯 가지 모드를 함께 담아서 찍으시면 네. 이런 굉장히 컬러풀한 사진. 자, 근데 지금 보시면 네. 1200만 화소로 지금 찍은 사진을 확대를 해보게 되면 네. 자, 화면이 커지는데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클릭을 해도 한 번밖에 움직이진 않죠. 맞아요. 그리고 또 이것도 사실 네. 되게 많이 확대됐다 싶긴 한데 네. 근데 여기서 멈춰버립니다. 이제... 자, 그럼 요번에 초고화질 모드로 네. 자, 자동 모드에서 위에 사진의 포맷 어떤 항목을 눌러보시면 네. 3대4 108MP라는 네. 그 항목이 보여요. 이게 네. 우리의 1억 800만 화소로 찍을 수 있는 그 항목입니다. 아, 108MP 네. 저기에. 네. 그러면 지금 1억 800만 화소로 지금 언제든지 찍을 수 있는 네. 준비가 된 거고요. 108밀리언이라는 네. 거구나. 촬영을 해주시면 네. 아까처럼 계속 쭉쭉쭉 늘어납니다. 아까는 한 번에서 멈췄지만 네. 지금은 두 번, 세 번까지 쭉쭉 늘어나요. 아까 그것과 같은 네. 배치를 딱 했을 때 화질이 훨씬 더 좋아요. 완전 더 깊숙이 들어가네. 옥수수알을 완전히 화면으로 꽉 채울 수가 있네요. 네.
이게 초고화질의 어떤 매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야, 대단합니다 정말. 진짜. 저는 그래서 아이디어가 생각났어요. 어떤 거요? 와, 내가 나중에 식당 하면 아예 이런 거를 하나 일부러 내는 거야. 아, 사진용으로. 그리고 아, 여기 좋네요. 앞에 찍는 요령을 딱 해놓으면 네. 완전 예술적으로 네네, 딱 찍히겠다. 와. 아니, 여러분에게 좀 사진 잘 찍는 방법만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오늘 좀 요령도 알려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1억 800만 화소로 알아본 튀어나올 듯한 리얼함 편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갤럭시 S20 카메라에 이어지는 내용도 기대해주세요.